예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국가에서 살고 있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죽음에 난 것도 아무도 막아낼 수도 없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점점 더 꼬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 몸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나도 몸이 아픕니다. 사업을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업은 때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녀는 속을 썩이고 부부관계에 돌 갈등의 고런 깊음만 갑니다. 일가 친척 모처럼 만났더니 반갑고 기쁜 것은 잠시뿐이고 돌아설 때 헤어질 때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잠시 전에 잠잠하던 이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림에서 나를 집어삼킬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사탄마귀의 심판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소리지르고 아우성 지를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그 풍랑과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든 항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마귀를 심판하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든 자가 뱀이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천을 꿰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담 하와 때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고 죄인 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세상 환경이 잘 된다 해서 그것만이 축복의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이신 내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복은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귀한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걸어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요한일서 1장 7절은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선택해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 일꾼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작은 이 조각배는 세상 가운데 떠있는 내 가정입니다. 쉴 새 없이 출렁거립니다. 폭풍만 몰아칩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 있기가 힘듭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멀미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몰아칠 때 질병이 가정을 덮치고 국가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 나라 전체가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내 가정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이 배가 흔들립니다. 지금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 환란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오늘 이러한 고난을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흔들어댑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문제가 들어닥칠 때 모든 가족들은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사형선고 같은 질병이 마치 어느 한 가족이 내 사랑한 가족에게 이런 사실이 통보될 때에 이 집은 완전히 비상사태가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사경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사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룻밤 가운데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만났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지척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소리 질러도 이 바다 한가운데 누가 나를 찾아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평소에 내 주변에는 내 가족이 있었고 내 친척이 있었으며 내 부모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문제를 만났더니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중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배는 조각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사방의 지척이 분별할 수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전복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질러도 아무도 이 소리는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파묻혀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환경이 아무리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듯이 덮쳐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어려움 속에서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했더니 캄캄한 천을 같은 사방에 어둠이 나를 덮쳤는데, 덮어있는데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어둠 속에 한 분이 걸어오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림을 만났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시간도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봅니다. 허리가 두동강이 난 지가 70년 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38산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무기를 개발해서 전쟁을 이길까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동족상잔의 이런 비극이 항상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우리는 대치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상태입니다. 하루하루 경제적인 어려움, 지표는, 경제 지표는 늘 발표됩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계속해서 온갖 전염병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민족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각배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고 12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려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주여 마치 바로 앞에 등불 같은, 마치 꺼져가는 하나님 그러한 등불 같은 모습이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은 항상 마음을 거기 두고 계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걸어오셨다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니, 걸어서란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루 다니시다, 짓밟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두루 다니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긴장하신 상태에서 빨리빨리 오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신다는 이 의미는 산책하시듯이 여유 만만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세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나도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걸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데 어디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환란의 물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심판의 물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죽음의 물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고난의 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밟으세요. 환란을 밟으세요. 심판을 밟으세요. 여기 누가 밟습니까? 베드로도 밟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성경 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았다는 것이 뭡니까? 아십니까?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선이, 시각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어디를 본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크든 문제든 작은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할 때에 성경이 사실에서 지적합니다. 너는 지금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를 보고 있느냐? 오늘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리켜 내 구주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고 주님을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워낙 크신 분입니다. 그분만큼 크신 분이 없어요. 그분을 보고 문제를 보았더니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먼저 보았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오늘 이 모습이 내가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내가 환난을 밟고 문제도 밟고 심판도 밟고 고난도 밟으며 그러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았을 때 나는 무지 물에 빠져들어가서 소리 시로 지릅니다. 나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가 왜 세상 환경 옆에 빠집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볼 때 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바다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할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엑기스 성경을 한마디로 쥐어짤 때 이 내용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와 사탄의 심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물을 밟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펠파테오,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책하시듯이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지키시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바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 속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리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리워 야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죽였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하십니다. 죽이시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 오셔서 이 사건을 바로 종결하십니다. 그러면 이 뱀 리워 야단이 바다 속에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 속에 있는 리워 야단 뱀을 그 용을 내가 죽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성경 강조하기를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밟고 계시는 바다 속에 무엇이 있나요?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거기 바다를 지배합니다.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는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방이 죄악투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도 야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로 낳자마자 변기통에 갖다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인정도 말말랐고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다를 밟아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밟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긴장하고 밟으시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같이 산책하시듯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사탄 마귀 세상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짓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바다 같은 이 세상에 허우적대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하세요. 바다에 있는 풍랑 만나는 하나님 자녀는 건져내시고 바다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행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사실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왜 혼자 내버려 두심이 갈 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지금 도우려고 내가 너에게 가고 있잖아. 오늘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내 가정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충격적인 이 바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다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 만드셔서 건너가실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를 하세요. 앞에서. 그런데 직선으로 가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다. 바로 육로로 갑니다. 바로 가면 최소한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합니까? 한참 아래인 대단히 이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거리가 대단히 긴 거리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길 만드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했습니다. 바다를 두 조각 내버립니다. 바다를 가르치는 길을 만드셨다는 건 바다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는 하나님 찢어버립니다. 바다를 포방되버립니다. 이 바다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강조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뱀이 있어요. 용이 거기 있어요. 이 뱀과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뱀과 용이 있는 이 바다를 갈라내시고 포방내시고 찢어버리시고 나눠버리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세계를 찢어버린다는 거죠. 거기다 뭘 만드세요? 길 만드세요. 거기는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길은 하나예요. 거기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거기는 무슨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사망 가운데 사탄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마귀 세상에 세상을 쪼갠내서 거기에 구울인 이 길을 만드셔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을 거기다 만들어냈어요. 거길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길 지나가면 가나안 땅. 여기 길이 하나예요. 이 길이 하나인데 바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한 나를 내가 지배했고 내가 수많은 수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세상의 모든 우주를 타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나는 그분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하찮은 몇 푼의 돈 어떤 권력 어떤 지식 그거 아무런 시간이 지나면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축복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죽고 사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거든.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습니다. 지금 뱀한테 물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경 강좌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타니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모든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따라서 모두 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이 달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뱀 달아나 장대가 어딥니까? 나무에 달아라. 그런데 여기 무슨 뱀입니까? 노뱀입니다. 노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몇 년이 흘러갔냐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사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리와 이 성경은 따라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뱀 이야기 노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그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따라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 바라보면 다 살아납니다. 노뱀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님 나무에 달려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 달려계신데 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예수님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이 달렸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대신 누가 거기 달려있습니까? 뱀이 달렸다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탄 마귀를 거기다 달아놓았다. 노선 뭘 말합니까? 계시록 1장 15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발이 노시예요. 주석이에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땅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 머리를 박아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볼 때 내가 거기서 죽은 줄 아냐? 내가 거기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죄인 된 내 백성은 구원하고 사탄 마귀 죄인 만든 이 마귀는 내가 거기에 달아놓았어. 내가 이겼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셨다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 뱀이 하신 말씀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신에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사탄마귀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보실 때 이 자리 한 번에 안 들으셨다면 저는 강좌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 여자란 말은 아람어에는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라고 하는 말이 동정녀란 뜻입니다. 처녀란 뜻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나는 주여 날마다 하나님 조각배처럼 우리 가정은 늘 방향 감각 없이 늘 떠다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환란받는 내게 내 환경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이때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오늘 현장에 여러분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마귀는 사탄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 꼭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믿음 하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섬기는 교회마다 충성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